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일단 국내 이제 금통위, 하늘 금통위가 25일 잡혀 있고요. 잭슨홀 미팅이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실적 시즌은 거의 좀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이고,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9월 FOMC 전까지는 이벤트 공백에 따른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재부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8월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로 25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26일 날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앙은행과 유럽의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팅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의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연준의 입장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매파적인 분위기도 일정 부분 좀 일단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되고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좋지만 향후 이제 하반기를 좀 대비하면서 배당과 관련된 이슈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배당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서 하나 좀 선별을 봤습니다. 네, 금리 이슈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S5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S5일 같은 경우 올 겨울에 디젤의 공급 부족이 다시금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스 및 전력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WTI 기준으로 일단은 뭐 100달러 아래서 좀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다시금 좀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전력량과 티팟의 가동률 하락 등을 보게 되면 석유 제품 공급 부족이 우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10달러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내 정유주들의 흐름들이 일단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S5 같은 경우 2021년 작년도 11월 달에 2021년과 2022년 배당 성향을 30% 이상 유지할 것으로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약 32% 정도 배당 성향을 가졌었고 올해도 30% 정도 이상 얘기한 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중간 배당이 2,500원에다가 주당 배당금 올해 전체적으로 약 8,000원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S5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중간 배당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시가 배당률이 약 8.5%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가 94,000원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5% 정도 이상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S5일 최근에 주가도 조정받고 일정 부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그동안 매수세를 보였었던 기관들도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지난주부터 유입이 되는 측면들 본다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 관련해서 S5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배당과 관련해서 S5일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